이 흑잔마를 이렇게 짓거든요. 흑잔마가 라인 안에 들어있어요. 피펠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따뜻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GO2라고 쓰여 있어요. 혹시 포롱에서 나왔어요? 포롱. 포롱에서 나왔어요. 남성복. 네. 저 옛날에 맞았는데 나이가 이제 들고 그러다가 살이 좀 빠졌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다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를 줄일 거예요. 어깨는 이 정도 줄 거고요. 한 1.5cm 정도. 소매 장도 이렇게 올릴 거예요. 한 2cm 정도 소매 장도 올리고. 손 통도 조금 줄 때 조금 줄이고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기 카우스는 그냥 볼 거예요. 아, 저는 손 단추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보고요. 여기 해도 이렇게 입어도 괜찮더라고요. 옷을 입었을 때는 이 정도 잔반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유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잔반을 붙였을 때, 입었을 때 이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와이셔츠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제 깃품도 너무 많이 줄이려면 활동량이 없어서 양복도 그렇지만 잔반도 활동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한 1cm 줄일 거고요. 품은 전체적으로 2cm. 여기는 한 3cm 정도. 여기도, 여기는 한 5cm 정도. 근데 옷이 대체적으로, 이분은 옷이 입었을 때, 이렇게 보면 정상인데, 어깨가 좀 잣대밭대 합니다. 그래서 옷이 이렇게 뒤로 쳐져요. 그래서 이것을, 앞판은 1인치 4분의 1만 쳐낼 거고요. 뒷판은 4분의 1을 더 못해서 1인치 4분의 3을 쳐낼 겁니다. 이렇게, 이것은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잘른때게 봐가지고, 이렇게 자르면서, 너무 이제 익었기 때문에,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춰서 자르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놈하고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르려면은, 이놈하고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놈 잘랐어요. 합봉을 했을 때, 박았을 때, 이거 십자를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재단 안에서 계산하고요. 이 나이다는 안에 이것은 몸판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여기만 줄이면 될 거예요. 품만. 한 대 다 맞고요. 어깨 품 이런 데는 도시에 이렇게 있으면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쪽에 왁기만 줄여요. 꾸리산이라고 해요. 왁기는 일본 말이죠. 빠졌는데,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나중에 하지, 옷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잊어봅니다. 항상. 옷을 했을 때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붙어있잖아요.
마무리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나 좀 할 때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뜯을 수 없고, 뜯어줘야 나중에 시즌을 맞출 수가 있네요. 일단 안 뜯고 한번 놔뒀다가 나중에 또 뜯어야 된다면 뜯을 수 있어요. 안 뜯고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 뜯고 해도 돼요. 상태에서요, 이거는 조금 뜯어버리는데. 미실이 약하고, 미실은 스케치실이랑 괜찮거든요. 쭉 뜯으면 뜯어질 수 있어요. 본드도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손으로 뜯으면 되니까. 뒷판도 그렇고, 뒷판도 이렇게 쭉 뜯으면 되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보통 이렇게 해서 이기기가 훨씬 더 쉽잖아요. 이게 같은 실로 있으면 안 뜯어지죠. 가죽 같은 경우는 그냥 다리미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스팀 좀 뭐 스팀 막 튀어나오자라고 뭐 여기가 막 허옇게 돼버려요. 그래서 스팀을 안 주는 겁니다. 여기서 몸판을 재단하기 전에 패딩하고 우라를 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재단하고 나서 패딩하고 우라하고 묶어줘야 됩니다. 완전 따로따로 넣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재단을 먼저 하고 같이 누벼줘야 합공을 할 수가 있죠. 이건 가죽에다가 심지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참 일하기 좋습니다. 스팀 너무 많이 있고 뜨겁게 해주면 가죽 녹아봅니다. 네, 스팀을 한 3.5 정도에다 마시죠. 이게 아니고 이거 스팀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조금만 줘가지고 펼칠 정도 막. 이거 줄일 만큼 잘라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너무 잘라놓으면 이렇게 많이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보기 싫잖아요. 4분의 1 정도 시즌 포함이 됐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다가오는 데에서 양쪽에 떨어지는 게 똑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반대로 잘라내야 됩니다. 보시지? 조금 뒤로 자들었더니 갑자기 뒤로 재단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옷이 뒤로 제껴지니까 그거랑 조금 괜찮고 두테마만 직선을 가고
2cm 정도, 이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2.9cm. 이게 이제 완성선이에요. 완성선이니까 2cm 시접을 놔두자라 그러죠. 일단 자른 것만큼 잘라야죠. 잘라봤으니까.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녀가 잘라야 돼. 같이 잡아줘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판을 어떻게 잘라야 되나요? 이게 지금 뒷판에 이어면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름보다는 여기에서 2cm 물릴 때 생각하고 이것도 좀 이렇게 물리잖아요. 2cm가 시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2cm를 놔두고 잘라야 되겠죠. 하나 넘겨야 되니까 이 정도 자르면 됩니다. 이 정도 자르면 나중에 이렇게 박으면요 박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맞는 거죠. 저쪽 판도 자를 테게 이만큼만 똑같이 잘라야 돼요. 그런데 우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도 똑같이 했으니까 안쪽에도 시접도 똑같이 잘라야 되겠죠. 이거하고. 앞에만, 이것은 좀 안에가 들어가니까, 안에가, 안쪽은 이게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니까 안쪽에 들어가고. 아, 이것만 지금 이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이놈하고 똑같이 자른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왔을까요? 이놈은? 이놈하고 똑같이. 아무 가지를 한번 잘못해보면 이제 난리 나는데. 그래도 갖고 못하는데. 지금 이거 했을 때 여기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일직선으로 딱 꽂았을 때 이제 여기까지 앞에는 앞마일 쪽에는. 여러분 이거 잘라도 되겠지. 이게. 똑같이 자르되 약간만 크게 하면서 약간 크게 잡으면 돼. 앞판에 물릴 건데, 이거. 이거 하면서 어깨도 같이 전환해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면 안 되죠. 해놓고 나서 해야 돼요. 이것은 이쪽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같이 놓고 똑같이 잘라야 돼. 여기서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이게 나오고. 동반을 잘라져 있습니다.
나는 잘랐고 이쪽 씨는 자르면 되겠지. 여기도 아까 좀 튀어나온다 되잖아요.
빠져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고 가가지고 여기서 네. 지금 넣어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양쪽 똑같이 넣으면 되는데 이쪽으로 넣으면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게 심해가지고 이렇게만은 저쪽 2cm, 이쪽 2cm 남겨가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늘어나니까 여기도 테이프 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테이프 안 치져가지고 쭉 늘어나고. 이런 데는 일반 테이프로 치는데요. 테이프가 박히면 안 되겠죠. 이건 다들 안 내려놨네. 그러면 됩니다. 일로 박을 거 그냥 바로 안쪽으로. 여기다 스티치만 넣으면 되잖아. 지금 다 치면 달아가지고.
Any ideas? Thank you.
탈 때면 조금만 이거. 나중에 지퍼 달게 좋잖아요. 이렇게 빠르면 나이가 지퍼 달 때 딱 달 수 있어요. 이거 시동 잘라내면 되겠죠. 맞는다. 이거 반대로 잘라내야 되는 거 계속 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라서 이거는 이제 반대편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편 반대편 넣어가지고 이게 시집이 너무 많이 들어 땅을 뽑아보면 여기 갈라져있는데 여기도 갈라져있는데 뽑아가지고 스팀으로 하면 안 되겠죠. 스팀으로 하면 그래도 반듯하게 이런 막 일직선으로 딱 잘라야 되겠어, 반듯하게. 설명을 다 하기 전에 먼저 여기를 감아야 되겠잖아요. 아프 바르고 소매 재단하기 전에 먼저 박아야 소매가 아무리 얼마나 온지 알 수 있을 거니까 12분 정도 나오고 14분 13분 박을 때도 높이 박으니까 여기서 박아가지고 여기까지는 반대편까지 박아줘야 해야 이것이 요즘 박아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박아줘야 나중에 크게 좋겠지. 이거는 나중에 손에 달고 할 겁니다. 여기 박을 때는
한쪽으로 던지면 너무 편하게 나와요. 이렇게만 헬스를 나가지고 여기서 드세요. 1cm 씩으로 그럼 맞아줍니다.
나중에 잠깐 싹 눌려준 거예요. 스케치를 먼저 넣기 전에 지금 소매를 먼저 달아야 되겠죠. 소매 달고 돌아 달고 스케치는 맨 마지막에 지퍼 달면서 지퍼 달면서 스케치를 같이 넣겠습니다. 지퍼 달고 스케치 넣겠습니다. 괜찮겠죠? 그럼 이제 소매를 재단을 해야 되는데 진짜 오라는 데 되게 어차피 마지막에 다는 겁니다.
내야 됩니다. 지금 이것까지 뿌렸습니다. 그 아래 것까지.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라볼게. 이건 되게 안에다 넣고 이거 먹어야 되지. 이거는 붙여가지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붙여가지고 해야 돼. 쉬운 방법대로 한다면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으면 되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안에 들어가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제껴놓고 때리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 시접 일정해야 되는데 시접 일정하지 않고 그렇게 박으려면 이 시접 일정하게 남아야 돼. 이렇게 박을 수가 있잖아.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잖아. 안 그러면 테이프 붙여놨고요. 스테이시 문제는 한 번 더 떼는 거예요. 스테이시 정확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회식을 해야 되겠죠. 저쪽에서 여기도 맞췄어요. 여기도 맞춰야지 양쪽에 맞잖아요. 스티치인데 스티치실로 한번 변화해줄 거예요. 분유실로 나왔는데 이거 맞춰야 되겠죠. 여기하고 이선하고 여기가 맞아야 되죠. 여기만 맞아야 되죠. 빨리 빼야 돼. 내가 좀 박다가 조금 더 박다가 바늘을 빼가지고 이렇게 박아놓고 그 티브에 걸렸잖아요. 이렇게. 위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그렇지 이쯤에서 치고 끼워주고요. 여기를 맞추면 됩니다. 한 번에 맞추기 힘드니 때문에 맞는가 봐야 돼. 일단 치워보고요.